가지 깨끗이 성난 게 잘 되나거든. 저 부침가루. 오이다가. 아, 내가 이거 깔 테니까. 부침가루 어디시요? 근데 있어. 보통. 아니, 어르신 가져야 돼. 응. 좀 아주 먹고 내가 가지고. 왜 이게 며칠 만에 이렇게 되네? 예? 며칠 만에 퍼렇게 돼요, 그죠? 비가 안 오면. 아, 썩어서 그래요? 네, 더워서? 처음에 깨끗했다가. 이게 칼이 엄청 잘 드네. 잘 들어요? 와, 엄청 잘 들어. 큰일 나, 이거. 형, 그거 그만큼만 까. 반만. 그래서, 아니. 네, 반만 튀겨. 그냥 먹기도 하고. 그냥 뭐. 목 마르니까. 그 야채 가지고 먹으면 맛있지. 노각이면 맛있지, 뭐. 노각. 그러면은, 부침가루를. 부침가루를. 그 커피 거기다 해. 아니 그냥 커피 이따 커피 먹어야 하니까. 여기다 할까요? 예? 여기다. 어 그래요. 거기다 해요. 한번 헹궈야 돼. 자르가 좀 먹어야지. 그 다음에. 형 부침 가루 있어요. 어르신. 이 뭐든 이 그렇게 많이 해도 잘. 아 좀 깨끗한가? 그 다음에 날라가지고 그 다음에. 아까 요거 요렇게 떠왔어요 나도. 아 그래? 아 그거 미끄럽더라고요. 조심. 오 조심해야 돼. 그거 큰일 나. 요거 이제 저거 가루 좀. 그리고 쓰레기를 네. 쓰레기를 집으로 다 갖고 가야 돼. 저거. 예, 저도 뭐 시골에 있으니까. 다 갖고 네. 가야지. 네, 네. 안 돼. 이따가라고. 네. 아, 예 알겠습니다. 예. 여기다 하래요. 왜 그러냐면 이 환경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. 네, 네 맞습니다. 그거 진짜 쓰레기는 갖고 가야 돼. 무조건 캠핑카 그것도 쓰레기 봉투에다 버리면 되는 거를 그냥 버리니까 그 아예 안 돼. 애들 싫어서 자기가 갖고 온 거 자기가 무조건 갖고 가야지. 그거 못 써서 안 돼. 그리고 팔이 끼고 오고 못 써 안 돼. 쓰레기 봉투 그 돈 아까워 가지고 화장실에 갖다 버리고 그 막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문제가 돼. 아이 나쁜 놈들. 그게 어떻게 할까? 그 안에까지 다 해? 아 그럼 아니 씨를. 그렇죠. 아, 봉투 저런 거 갖고 와서 차에 갖고 가면 얼마나 깨끗하든 좋아. 이거 어르신들 펀고 쓰레기 봉투로 쓰레기 봉투 넣어서 거기 버려도 상관이 없으니까. 쓰레기 봉투는 세금을 낸 거니까. 그럼. 아, 맛있네.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. 아, 너무 지저분해. 저기 캠핑카 같은데 이거. 어이, 누가 맛있네. 아, 맛있네. 갈증도. 안 뜯었네. 내가 갖고 온 거예요. 갖고 온 게. 나는 계속 뭐든 좋거든. 저것도 튀겨. 기름도 좋거든. 이거 갖다 놔. 이제 따로? 이건 이렇게 썰어서 살짝 데쳐서 부쳐 먹는 거예요. 그래, 그럼 부쳐. 나물로. 아, 이따가 부쳐 그럼. 아니, 무치는 게 아니라 나물로 부쳐 먹는 거예요. 아, 이거 맛있네. 이거 누가? 이거는 그렇고. 이것도 그냥 오이를 한번 해봐요. 오이. 오이 어떻게 먹네? 저 재단문이야, 그 동남문이야. 근데 오이 재단문 처음 봤네. 오이 처음 봤다잖아요. 응? 오이라는 거 처음 봤다잖아요. 삼겹문이 한참, 잠깐만요. 나도 비벼야지 저거, 물 네, 넣고. 네. 아, 나도. 난 전 안 해먹었어. 이거 부치면 맛있겠네. 오이라는 거 처음 봤는데. 아, 오이를 부침개 하는 거 처음 봤다고요? 예. 하면 안 돼요, 무조건. 이거는 안 해봐. 음식은. 예. 그 해당 안 되는데, 오이는. 장경원이도. 카메라 위치가 안 되겠어. 다시 옮겨야 되겠어. 어디다 놓지, 이거? 여기다 놔, 얼른. 네, 됐습니다. 네. 이 오는 산대문이에요. 산대가 데려가고 날만 쓰면 되는 거죠. 그저건만 하는 건 좀. 아유 맛있네. 우유를 아 물을 넣었어? 아니 이거 좀 더 넣어야 돼요. 아니 물을 넣어야지. 어? 오이 맞는 거 고쳐요. 아니 이게 그냥 물을 반죽해야지.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물을 넣고서는 반죽해야지. 반죽이면 보이지. 이게 조금씩 그래. 계란도 없고. 응? 계란은 없고요. 계란 넣고 넣어야 돼요. 더 넣어. 그 기타까지 적절히 해가지고 이렇게 얹으면 되는 게. 너무 많이 넣었네. 네, 그렇지. 많이 넣으면 다 먹을 거 같아요.
어이구. 갈증이 싹 없어지네. 응, 하나씩 집어. 어. 집어서 거기다 넣어. 저 키야지, 또. 불이야? 응. 해야지. 소리가 나. 씩 소리 나는데? 못했어. 이걸로 잡는 거예요, 그러고 잠글 때. 아, 그냥 그렇게 그렇게 돼. 아, 호박꽃이 멋있네. 그거. 진짜 멋있네. 꽃이잖아요, 꽃. 글쎄, 그러니까 난 호박꽃 저렇게 먹는 건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네. 요놈으로요. 어, 너무 데인 거 아니야? 물? 아니 아니. 아, 네. 됐어? 네. 얘가 좀 대표져야 되나 하고. 그럼 무쪄갈 뿐이 맛있는 거야. 아, 이거 잘 안 먹는다. 응? 안 먹어요 잘. 이게 그냥 미끄러지네. 역시 이런. 안 먹어 안 먹어요 잘. 이게 그냥 이렇게 가지고 튀겨야 되겠네. 물이 겨울에. 이게 딱 붙질 않아. 가서 부침가루를 안 넣어서 그런가? 아니 부침가루인데 부침가루고 또. 물이 들어가야 돼. 물이 흥건해가지고 묻혀야 돼. 그리고 부침가루 또 뭐 넣는디? 아니 물을 봐볼까요? 진짜? 물 떠봐야지. 물 떠서 그냥 흐를 것 같은데 물로도? 아니 말고 물이 이제 저 이렇게 해가지고 묻혀야 되거든. 물이 들어가 그래. 요 그냥 쏙쏙 뺏기잖아요. 봐봐요. 응. 이상하네. 봐봐요. 이제 이게 잘 떨어지죠. 글쎄 왜 그렇지? 아, 이 오이 그 때문에 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오이라서. 뭐 차이지? 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오이 성분 때문에 그런가? 아,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 하는 거 그래서 안 하는 거 봐요. 오이는 가지 봐봐. 가지가 붙나? 가지는? 가지는 있죠. 가지는 아이고 아니 오이는 되죠. 아니 호박. 오이는 안 되는데 자 좀 호박을 한번 입어라고. 붙나 안 붙나? 이상하다. 붙을 텐데 붙어? 그건 붙죠. 안 붙잖아. 아니 이게 붙임가? 아니 얘는 붙어요. 그게 이게 한 가지만 갖고 왔는데 두 가지를 넣어야 돼. 내가 한 가지만 갖고 왔구나. 아 부침가루 말고요? 응. 튀김가루? 이거 뒤로 빠지고. 부침가루 뒤로 빠지고. 이렇게 하세요. 오이. 오이 부침가루. 아니 아니 오이 부침가루가 아니라 오이 전 오이 전이요? 아니 오이 전이야. 오이 부침입니다. 오이 부침. 도마 이런 건 좀 자 여러분들. 오이 전입니다. 오이. 네. 오이로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. 옆에는 호박이고. 네. 우리 어르신이 저 내 오이로 하냐고 그러니까. 네. 아 자글자글. 잘 끝내. 오이 전은 처음 봤어요. 나도 처음 봤어요. 오이 전. 어르신 오이전은 처음 봤어요. 난 그냥 먹으면 되겠다. 이거는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건. 토마토 썰어서 하는 거 아니야 또? 이거는 그냥 먹는 거 먹자고. 시원하게 먹으려면 그냥 먹는 게 시원해. 오이는. 그 오이가 안 붙는구나. 안 붙는 왜 안 붙지? 이게 그냥 이게 그때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. 참견 문제지 완전히 안 됐죠. 오이는 아니 그냥 됐지. 그게 안 된다. 이건 끼지는 문제야. 오늘 아까 비 올까봐 우비까지 같은 거 다 준비했잖아. 우비. 네? 비 올까봐 우비니 뭐니 다 준비했어. 네. 저도. 응. 나도 우비하고 침낭하고 뭐 장화신고 이거 쓰레받아 가지고. 원래 긴바지 입고 올라왔었거든요. 먼저는.
다 갈아입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이걸 갈아입어야 돼 진짜. 갈아입어야 되는데 안 돼, 안 갈아입어. 장비 끊긴다고 뒤남겨가 만날 때부터 김밥도 입어야 돼. 김밥도 입어야 돼. 어르신 오이 전 한번 드셔보세요. 이거 지금 뜨거운데 식은 다음에 이 꺼야 되겠다. 다 익었어요. 다 익었어? 응. 다 익었어요. 맛있게 생겼네. 이제 약간 아삭할 거야 아마. 아삭아삭 그렇지? 네, 확확. 저 많이 안 끌어가지고. 그런데 이 오이, 아이고 이거 맛있다. 이 붉은 게 좀 맛있다. 요각이 맛있죠? 갈증 나는데 좋다. 아이고. 후박도 이따가 붙여놓으면 먹는데 너도 내도 꽈물면 붙여놓으면 이러면 된대. 맛있을 거야. 자 이거 오이전이 다 됐습니다. 호박전하고 어르신 오이전 한번 드셔보세요. 한 입만 드셔보세요. 어떤가? 먹으면 무리가 안 돼. 어때요? 참 맛있는데 무리가 안 했다. 맛있어요? 참 맛있는 거 안 익었죠? 아니 맛있던게요? 아직 먹는 게요? 아삭하죠. 아삭하죠. 이거 굉장해. 오이전입니다. 어르신들. 우리는 본인 아닌 자체야. 오이전도 맛있다 그럽니다. 네. 아니 라면에다가 호박하고 오이 넣는 걸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어? 나한테 배운 거 아니야? 네? 아니, 저도 이제 집에서 자취할 때 안주 겸 식사 겸 그냥 막 넣고 먹거든요. 부대찌개식으로? 네. 아 부대 있으니까 그렇구나. 아니 왜냐면 반주를 해야 되니까 저녁에. 그렇지. 네, 밥만 먹는 게 아니고. 그렇지. 아니 시간만. 네. 그렇게 되더라고요. 혼자 있다 보니까. 나 그래서 라면에다 우유하고 호박하고 넣을래. 아, 부대에서 근무해서 그런가 부대찌개 만드나 했지. 아 질문 때 나는 뼈다귀 감자탕 삶는 줄 알았어. 어 그래요? 예. 네.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갈증 없어지고 좋네. 친구가 없어요 저도.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내 상무는? 네? 상무는? 없어요 좀. 아 원래 장가를 안 갔구만? 네. 뭐 때를 아예 놓쳐가지고 이제 지났죠. 뭘 지나? 그냥 만나면 되는 거지. 이제는 저 갑을 만나야죠. 갑을 의지야 갑을 어디서 찾아야죠. 이 유튜브라도 잘 되면은 좀 아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뭐 아 이거 술 어플이 이러다가 이거 비싼 술을 뚜껑 어디시오? 떡을 입던데 그러게 그거는 그냥 아유 큰일 날 뻔했네. 한 잔씩 드시려나 할 것 같아 그죠 어르신. 나는 주먹인데 타지 않았거든. 아우 아 오이 오이 드셨네. 아 이거 오이 생오이 맛있네요. 참기름 맛있어. 이거 잘 안 타다진다. 잘 타대는데 엎질러져. 물병 같은데요? 응, 물병이야. 이거 다른 거 이거 삐뚤대세요. 이게 약이야. 이 휘봐봐 이거. 그 뭐지 가져오고 이렇게 그러거든. 이게 여기 비닐로 깨야 되나 왜 그래? 응? 근데 반대 그죠. 어, 됐잖아. 아 됐네 됐어. 이게 반대 찍으면 돼. 이렇게 나와서 막 세는 게 아니에요. 됐어. 이거 따가리도 안 놓으면 제대로 놓으면 아무도 안 써요. 이거 어디 잘 놔둬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좀 막 같은 거 물은 버려야겠다. 맞죠? 이거 붙잡아. 예? 이거 붙잡는다고. 제가 붙잡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. 아 풀 잡는다고요? 붙잡는 게 아니라 오 이거를 예 그러네. 나 다 붙잡. 밖까지 뭐 갈래면 그러니까. 그러네. 아 이놈으로 약 타서 갖고. 약 따가지고 붙잡. 약 따갖고 제트제 뿌려서. 간하게. 제트제 뿌려서. 제트제. 아 그래서 안 버리는구나. 이게 또 미기 지는 막 팍팍 튕겨. 저기 있던데요 약통 저기. 약통 건하다 말았어. 예. 그전 수당 약도 세다. 그 무가 무시가 고냥은 무시가지고 따고 사더라고. 좀 집에 불안증이 그 개과. 무거우니까. 예, 그래 요새도 그 아들과 아버지 엄마 이거 굴비를 다 구워놔버려. 다 구워야죠. 어, 네. 왜 그러냐면 썩어서 안 돼 이거 상해서. 네.
아까처럼 팍 구워버려. 응, 요거는 괜찮은데, 그냥 바삭바삭. 응. 이거 맛있게 드시네요.